그동안 만난 여자가 미수생모라는 게 사실이야? 사실이냐고? 알았습니다. 살림 차리려고 집어들여다 영욱이한테 잡혔어? 살림이 아니오. 영민이 결혼식 끝나면 절대로 그 전에 그런 일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 영민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면 저 정말 얼굴 두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아버님, 제발 영민이 별일 없도록 해주십시오. 제 탓입니다. 제가 상처였다고 거짓말만 안 했어도 신자씨, 미수 이모는 절대로 저를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. 다 제 탓입니다. 아버지. 상대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영민에게 결혼식까지 입 다물라고 했어. 그런데 상대가 미수 생모인데 달라. 아이고, 잘하네. 우리 딸들 잘 놀았어? 엄마! 유미 학기 잘 다녀왔어? 당연하지. 아이고. 엄마, 응. 아까 할머니랑 왕할머니랑 이모할머니랑 다 막 우셨어. 어? 왜? 몰라. 아니, 왜 울어? 할머니는 어디 계셔? 방에. 어, 그래, 알았어. 놀고 있어. 자, 하나. 엄마! 무슨 일 있었어? 유미가 그러는데 할머니도 다 울었다는데? 왜 그래? 무슨 일인데 다 오셨어? 나중에 얘기해. 네가 저녁쯤에. 알았어. 근데 왜? 무슨 일이냐고. 나중에 얘기한다고. 엄마 쓰러질 것 같아. 네가 저녁쯤에. 알았어. 이모, 할머니, 무슨 일인지 저도 좀 알면 안 돼요? 우리 집에 무슨 큰 일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. 어, 답답해 미치겠어요. 언니, 나야. 너 어디야? 집에 가는 중이야. 야, 집에 무슨 큰일 있었나 봐. 할머니도 엄마도 이모도 다 울었대. 윤미가. 야, 이모는 지금도 울고 계셔.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. 엄마가? 알았어, 금방 갈게. 왜요? 무슨 일이 있어요? 잘 모르겠어요. 언니 말로는 엄마랑 할머니랑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.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요? 네. 여보, 다시 말하지만 나 죽을 죄를 졌고 지금 이 자리에서 쫓겨나도 아무 유감 없어. 그러니까 영민이 결혼식만 조용히 할 수 있게 해줘, 응? 약속해줘, 여보. 목소리도 듣기 싫다는데 왜 들어와서 이래? 어서 나가.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나가!